어허허, 심심해. 재밌는 일 없잖아. 초콜릿을 돌려봐. 재밌겠다. 뭐가 나올까? 어, 뭐야? 저건 산리오 피규어? 재밌겠잖아. 줘봐. 열어보자. 안 돼. 내 거야. 열어보기만 한다고. 줘봐. 그냥 열어보기만 하는 건데 왜 그래? 재밌겠잖아. 내 건데 왜 너가 열어보냐고. 뭐가 들었지? 이거? 하나, 둘, 셋. 우와! 마이 멜로디잖아. 이거 내가 가져간다. 내 거 뺏겼다. 키 너무 기대된다. 우와, 부럽다. 우리 아빠가 이거 사줬는데. 우와, 나도 갖고 싶은데 엄마가 장난감 많다고 절대 안 사주는데. 너네 집에 장난감이 많긴 한데 우리 아빠는 다 사주고. 우와, 부럽다.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아마 나같이 귀여운 마이 멜로디가 나왔으면 좋겠다. 헷. 왜? 마이 멜로디 나와라. 너 그럼 마이 멜로디 10번 외치고 열면 된대. 그래. 그렇다면 마이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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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 이제 열어보면 돼. 제발 마이 멜로디 나와라. 헥! 뭐가 나올지 뿌! 응? 이거 뭐지? 헥! 뭐냐 뭐냐? 어? 키티인가? 어? 키티인가 봐! 키티! 어? 이거 키티 아닌데? 뭐지? 헥! 어? 검정색 새 나왔다. 헷. 으악, 이 많은 예쁜 캐릭터 중에 왜 검정색 새가 나온 거냐. 헷. 속상하다. 뿌. 야, 오빈캐. 어? 박세인? 그래, 내가 왔다. 청무적 박세인, 청결등 박세인. 박세인, 오늘은 합작 안 한다. 헷. 나도 안 하는 거 알거든? 이거 보여주러 왔지. 돌리고 피규어 마이 멜로디. 어? 저거는 마이 멜로디 초콜릿 돌려봐 피고요? 와, 부럽다. 진짜 마이 멜로디 나왔어. 부럽지 부럽지. 너네가 부러워하니까 너무 기분이가 좋잖아. 배드 받침하러도 인기 많아. 그래도 마이 멜로디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떡하냐? 난 마이 멜로디 나왔는데 토끼. 부럽지? 부럽겠지? 부럽겠지? 너 그거 어디서 났냐? 너도 아빠가 사줬냐? 아빠가 사줘? 아니? 아니라고? 나는 부모님한테 손 안 벌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어떻게 알아서 했? 나는 피아노 친구한테 받았어. 너 또 뺏은 거 맞지? 어떻게 알았지? 야, 너 그러면 안 돼. 친구들 거 뺏으면 그 친구들 엄청 상처받았겠다. 상처는 무슨, 가진 사람이 임자지. 부러워서 그러지? 난 촬영했으니까 간다. 박수인 진짜 나쁘다. 했. 안 들려 안 들려. 와, 박세인 안 되겠네. 엄마, 박세인 누나 갔어? 응, 방은 갔어. 애들한테 뺏은 거 들통나서 꽁무니 뺐어. 휴, 진짜 다행이다. 누나, 지금 빨리 막아야 돼. 박세인 누나 진짜 심각해. 그래 보인다. 피아노 학원에 있는 내 친구들 박세인 누나한테 다 뺏겨서 울고불고 지금 난리 났어. 쟤네 불쌍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큰일 나기 전에 우리가 찾아서 돌려주자. 어떻게 돌려줘? 저 무시무시한 악마 박세인 누나를 어떻게 이겨? 나한테 생각이 있어. 뭔데? 말해봐. 모여봐. 진짜? 응? 뭐야? 속닥속닥밖에 안 들리는데? 에이, 다시 잘 들어봐. 그렇게 한 다음에 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 오, 진짜? 그럼 되겠다. 뭐냐,
엄마 박수 누나. 무슨 재밌는 걸 하자는 거야? 응, 저번에 휴지 돌리기 있잖아. 이거 게임. 너네들끼리 재밌게 한 그 휴지 돌리기 게임? 응, 그거 너가 하고 싶어 했잖아. 내가 하고 싶어 했지.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어. 짜잔! 휴지 돌리기 게임! 진짜 재밌겠잖아? 이 게임을 할 건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노는 장난감을 걸고 할 거야. 어때? 장난감을 걸고 한다고? 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말랑이랑 산리오 캔디팝 이걸 걸 거야. 뿅 까꿍 까꿍. 나 저거 갖고 싶은데? 그치? 그럼 넌 몰랄래? 나? 이 피규어는 내기 싫은데? 이 게임 잘만 하면 장난감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가질 수 있는 거 맞지? 뭐라고? 장난감을 다 가질 수 있다고? 그럼 난 이걸로 내겠어. 좋아, 그럼 지금부터 휴지 굴리기 게임 준비 시작! 여기에 올리면 되지? 응. 중간에 이 정도 올리고 말랑이는 이 정도. 나부터 한다, 나부터! 비켜! 준비! 시작! 뭐야, 끊겼잖아? 박싱! 말랑이를 획득했습니다! 진짜 화나? 좋았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사실은 아까 몰래 나와서 캐캐캐캐캐캐. 그럼 게임을 시작해 볼까? 숨자. 나부터. 아, 비켜. 작전 성공. 다음번엔 다 따지겠다. 이제 내 차례지. 한다. 여기서 꼭 따내야만 해. 그래, 천천히. 대라. 못 따라. 제발. 끊겨. 됐어, 성공. 하나 성공. 뭐야, 캔디팝 지나갔잖아. 좀만 더. 내꺼 피규어도 가져갔잖아. 예스, 두 개 다 땄다. 귀여워. 그럼 이 두 개는 내꺼. 말도 안 돼. 자, 얘들아, 여기 박세희 누나한테 뺏긴 거지? 자, 가져가. 아니야. 자, 여기 찾아줘서 고마워. 내가 하나 줄게. 진짜? 나 이거 줘도 돼? 괜찮은데? 고마워. 기다려, 집이 다운 폭풍. 누나. 피아노 학원에서 친구가 찾아줘서 고맙다고 이거 새 거 하나 줬어. 진짜? 받아도 되나? 찾아줘서 고맙대.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하다. 한번 열어볼까? 초콜릿을 돌려봐. 열어보면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이거 뭐야? 이거 스페셜 아니야?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시나모롤. 세상에 스페셜이 나오다니. 태권. 엄청 운이 좋다. 시나모롤 완전 귀여워. 오늘도 신나게 뺏긴 장난감 찾아주기 대성공. 치석이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안개가 우리 가리지라도 너와 난 할 수 있어.